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군 백대표입니다. 야, 날씨가 추워도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에도 여파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백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오늘도 시간이 돼서 각강루 경매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웬일이죠?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물량이 없어요. 그나마 어제는 킹크랩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장 모습은 보여드릴 게 없네요. 여러분들이 실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 점포들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CC북 이동 앞에 있는 홍도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낮 시간대에도 갑각류를 도매 시세로 판매하는 곳이죠. 자, 먼저 보이는 게 킹크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경매장 쪽에 물량이 없어서 킹크랩이 가격 떨어질지를 몰라요. B급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 녀석들은 살수율이 80% 정도 되는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인데요. 오늘은 키로당 9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원래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될 시기인데 물량이 없어서 비싼 겁니다. 자, 그리고 대게가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등급의 대게들을 준비하셨는데요. 살수율은 아주 좋은 녀석들인데 다리가 한 개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5만 원이고요. 다리가 두세 개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러시아산 홍게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홍게는 이절지죠. 다리가 한 개, 두 개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5만 5천 원인데 다리가 다 붙어있는 녀석들은 키로당 5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산 홍게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대게값이 비싸다 보니까 덩달아 러시아 홍게값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산 대게 먹을래, 러시아산 홍게 먹을래, 그럼 저는 홍게 먹습니다. 그만큼 살의 육향은 세고요. 내장의 고소함과 녹진함은 대게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가 다 달려있는 러시아산 대게 같은 경우는 아, 비싸요. 비싸. 키로당 8만 입니다. 킹크랩이나 대게나 A급들은 비싸네요. 자, 이곳 홍도상에는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셔야지 도매 시세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톡방 링크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요. 이 비싼 시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드시려면 단톡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찐비는 발생하지만 찜 후 먹기 좋게 손질하는 거는 또 무료로 해드려요. 다른 곳은 만 원씩 받아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온 곳은 B20 기둥의 무진장 수산입니다. 자, 요새 무진장 수산은 A급 위주로 갑각류들을 갖다 놓고 있어요. 러시아산 레드킹 크랩은 키로당 9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요새 러시아산 레드킹 크랩이 탈피기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에 껍데기 속에 껍데기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이맘때 이렇게 시장에서 탈피를 했다는 글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탈피를 한 녀석들은 껍데기가 딱딱한 녀석들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새 킹크랩들을 구매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무진장 수산은 살수율 하나만큼은 제가 보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다리가 모두 달려있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7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떨어진 녀석들도 한두 마리 보였어요. 이런 거는 따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적으로 좀 저렴하게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진장에는 브라운 킹크랩도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요. 레드 킹크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키로당 7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간에 레드 킹크랩보다는 브라운 킹크랩이 맛이 덜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취향이지 제 입맛에는 브라운 킹크랩도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향껏, 개인 소신껏 골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멋진 포스로 러시아산 홍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겉멋이 많이든 홍게 같아요. 그리고 큼직한 랍사도 그 옆쪽에 있죠. 이 녀석들은 키로당 6만 5천 원인데요. 랍사 또한 요새 비싼 시기인 것 같네요. 자, 이곳 무진장 수산도 지금 알려드린 가격은 경매 낙찰가에 키로당 5천 원만 붙여서 판매하는 도매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무진장 수산 역시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예약을 받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 가격에 드리는 거니까요. 단톡방 들어가셔서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폐류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겠습니다.
자, 각각류를 봤으면 이제 활어 핵감도 봐야죠. 자, 이곳은 D20기둥에 있는 서울수산입니다. 자, 제가 도착했을 때 마침 오늘 경매받은 생선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집어넣는 게 감성돔이었어요. 이 녀석들은 중국산 양식으로 1.5kg급 나간다고 하는데 키로당 33,000원이라고 하네요. 요새 감성돔이 많이 올랐어요. 한 2만원 중반대면은 딱 알맞는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집어넣는 게 뱅에돔이었어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31,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맛있는 녀석이죠. 요새 뭔가 색다른 횟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긴꼬리 뱅에돔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뱅에돔보다는 사이즈가 컸는데요. 키로당 3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산 돌돔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저번 주와 똑같은 가격인데요. 가격 변동 거의 없네요. 키로당 15만원.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는 국내산과 일본산이 있었는데 국내산 참돔 같은 경우는 1.5kg에서 2.5kg 나가는 녀석들이 키로당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방어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2주간 가격이 아주 좋았었는데 오늘은 물량이 평상시에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네요. 키로당 23,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보이는 게 진호램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크죠. 산란기가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슬슬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키로당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쬐깨난 북바리가 보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많이 사시는 분 서비스로 한 마리 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이는 게 범가자미였어요. 사이즈는 한 1.5kg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키로당 27,000원이에요. 이 녀석은 국내산 양식으로서 맛이 아주 좋은 녀석들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양한 사이즈의 광어, 넙치도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녀석들은 가격대가 좀 다양해요. 사이즈별로, 원산지별로 가격대가 다른데요. 키로당 21,000원부터 32,000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산은 좀 싸고 완도산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 역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만 도매 시세로 드리는 곳이에요. 물론 이 시간대에 예약하고 저녁에 찾아가시면은 똑같지만요. 자, 그리고 단톡방에 계신 분에 한해서 모둠에는 도매 시세가 적용이 안 되는데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요번 주는 밑에 줄 가운데에 있는 특대 방참회가 20% 할인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10%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단톡방에 계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할인율 받아보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것만 클릭하세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도매시장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C6기둥 앞에 있는 돼지수산이에요. 먼저 보이는 게 큼직한 일본산 방어예요. 한 마리에 8kg, 9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키로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사이즈가 커서 가격대가 높은 거예요. 일본산 8kg 정도 나가면 아주 기름이 버글버글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5-6kg급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비해 한 키로당 5,000원 정도 비싸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물량이 한번 또 터지면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일본산 강담돔이 자주 보여요. 한 3주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맛있는 녀석이죠. 아주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돌가자미가 저렇게 보이고 있어요. 바닥에 깔려있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알이 차있는 녀석도 있어요. 뭐 굳이 골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돌가자미입니다. 이쪽에도 돌가자미가 잔뜩 있네요. 근데 재밌는 걸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문치가자미죠. 문치가자미는 요번 달 말일까지 금어기예요. 금어기인데 왜 돼지수산에서 파냐 그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어기래도 저 녀석을 집중적으로 잡지 않고 다른 녀석을 잡다가 소량 잡히는 거는 또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문치가자미는 지금이 산란기예요. 굳이 산란기 때 뭐 먹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B5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오늘 특이한 녀석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왔어요. 자, 이 녀석 뭔지 아시겠어요? 송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바다송어인데요. 일단 경매에는 자연산이라 그러고 경매에 나왔대요. 근데 빵을 봤을 때는 자연산일 수가 없는 빵이에요. 완전 자연산인지 양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녀석이 오늘 경매에 나왔습니다. 키로당 18,000원인데요. 지금 이 녀석들 산란기라서 배가 빵빵해요. 만약에 이 뱃속에 알이 가득 들어있다면은 로또 맞는 겁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송어 알이 비싸더라고요. 100g에 만원부터 한 5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복권 한번 긁어보시죠. 바다 송어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참숭어예요. 정식 명칭 가숭어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키로당 18,000원인데요 사이즈는 아주 좋았어요. 이제는 먹을 때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게 큼직한 제주산 양식 광어였어요. 이 녀석은 3kg 이상짜리인데 키로당 2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자연산 광어 맛있을 때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굳이 양식을 먹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게 범가잠인데요. 한 1kg 남짓되는 사이즈인데 키로당 24,000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작아지면 가격이 저렴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일본산 방어인데요. 5kg급은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6kg급은 키로당 22,000원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요번주 금요일은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중국산 점등어입니다. 키로당 18,000원인데요 중국산 양식은 시기와 상관없이 기본 이상의 맛은 가지고 있죠. 자,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지 활어 쪽도 고기의 다양성이 좀 떨어졌어요. 추워도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다 돌아댕겨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선어도 매종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빠이빠이.